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39사단터 개발을 위한 실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의 돈벌이를 위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일 뿐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합 창원시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39사단터. 창원시가 최근 승인한 실시 계획은 민간 사업자의 돈벌이를 위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뿐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거용지가 전체토의 37.2%인데 최고 42층 높이 6,100가구의 고층 아파트가 군 시설이 있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대로변에 있는 상업용지는 6.2%인데 당초 계획보다 오히려 4,300여 제곱미터 늘었습니다. 도로를 없애고 저층 1층, 2층 이런 부에는 그 보행자 전용 보도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39사단터 이전을 기다려온 시민과 주변 상인들은 민간 개발업자 이익만 극대화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 점포들이 들었을 때에는 주민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39사단 쪽으로 싹 다 움직일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나마 살아있던 상권마저도 죽는다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 창원시가 산업단지나 관광위락시설로 공영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자리도 창출되고 거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또는 산업단지로서의 그 부실 이런까지 같이 해주는 계획이 된다면은 창원시는 39사단터에 대한 실시 설계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